어떤 분이 이제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메일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을 좀 같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뭐 고민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뭐 해결책을 조금 뭐몇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선택은 당연히 본인이 하셔야 되겠지만, 좀 답답한 마음이 되게 느껴져가지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사연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전 아내와 아이가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주택이 보상이 들어가면서, 서울시로부터 장기 전세 입주권, 시프트라고 하죠. 그 20년짜리 장기 전세 있죠. 그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보상 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줬었는데, 제가 보상받기 직전에 뭐 제도가 바뀌면서 시프트 장기 전세 입주권으로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누가 행정소송도 했다고 했는데 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년 전, 2012년부터 서초구 쪽에서 장기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년 장기 전세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계속 거주하려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을 사면 결국 이 장기 전세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어차피 전세로 20년을 사는 것이라 결국에는 내 집이 아닌 거는 마찬가지고 나가긴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아내는 2012년 당시에 장기 전세를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를 샀어야 됐다. 어차피 나가야 되는 집인데, 그리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이거 아파트도 못 사고 이도 저도 못한다라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갑자기 서초구에 살게 됐는데, 저와 아내는 모두 직장이 뭐 성동구 뭐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위치도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통체증도 심하고 주거 환경이 뭐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닙니다. 14년도, 15년도에는 서울 아파트가 바닥을 치고 있어서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그런 상황이라 장기 전세를 살고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2017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아파트를 살걸 하는 후회가 많이 듭니다. 그러나 어머니나 뭐 주변 중개사들한테 물어보면 장기 전세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책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20년 뒤에 공공 분양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우선 살면서 기다려 보자고 합니다. 저는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게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장기 전세라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한국에는 LH가 있고 서울시에는 SH가 있는데, 서울시 산하의 이제 공기업이고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뭐 일종의 복지를 위한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2007년부터 20년짜리 장기 전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쉬프트라고 불렀었죠. 근데 이제 이 장기 전세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쉬프트가 일반 공급이 있고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공급은 뭐냐면 청약을 해가지고 이제 경쟁을 통해서 선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소득도 따지고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당첨이 되면 이제 20년 동안 쭉살수 있는 그런 이제 경쟁에 의한 이제 공급이 이제 일반 공급이고, 장기 전세 특별 공급은 뭐냐? 이거는 경쟁이 없어요. 그냥 바로 확정적으로 입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소득이나 자산의 뭐 기준 같은 게 없고 그냥 무주택만 유지하면 이제 20년을 쭉살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이제 특별 공급인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제 장기 전세 특별 공급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공급은 어떤 분들한테 하냐면요, 이제 서울시에서 뭐 어디를 이제 철거하거나 뭐 이제 공공 개발을 위해서 이제 이주를 시키잖아요, 사람들을. 그럴 때 철거민이나 이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이제 주택을 원래는 이제 뭐 분양을 하든지 뭐 어떤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장기 전세 이게 제도가 생기면서 이렇게 20년간 싸게 살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이 입주권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장기 전세 일반 공급 케이스였으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되게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 공급 케이스는 그냥 무주택만 유지하시면 계속 살아도 되는 거예요. 계속 20년 동안 살게 해줍니다. 집만 안 사면 돼요. 그러면 이 주변 전세 시세의 거의 한 반값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전세 제도 자체의 장점이 뭐냐면 50%에서 80% 사이의 시세로 최초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의 전세가가 아주 낮았죠. 그런데 이게 민간임대주택
주택과 동일하게 이 임대료를 5% 이상은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20년이니까 5%씩밖에 조금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2년마다 재계약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 전세가가 막 폭등을 하더라도 여기 사는 분들은 시작부터 낮게 시작했는데 거기서 전세가도 5%밖에 찔끔찔끔밖에 못 올라가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누구 집에서? 남의 집에서. SH가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임대로 살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자체가 우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철거민이나 이주민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소유권,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보상 개념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어떤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전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안 맞죠. 이게 서로 이게 교환이 되는 건가? 라는 거에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뭔가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어떤 다른 걸 분양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분양권을 주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소유권을 소유권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땅을 뺏으면서 전세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은 아니 내 집을 뺏어가 놓고선 나보고 전세 사르라고? 야 근데 왜 뺏어가는 거야 내 거를? 라고 말하는 거랑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 SH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주변 시세보다 확실하게 싸게 전세로 20년 동안 사시면 괜찮잖아요. 같은 돈으로 저희가 새 아파트를 지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래 사시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이제 논리였겠죠. 그런데 이게 마냥 나쁜 건 아니었어요. 이분이 12년도에 이런 입주권을 받으셨는데 12년도 이후부터 부동산 침체기가 시작되면서 서울의 집값이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지지부진했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쯤에는 되게 좋으셨을 거야.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부동산이 막 하락하고 무너지는데 집을 잘 보상받았고 그걸로 전세를 내가 안정적으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게 15년 이후로 서울의 집값이 상승기로 다시 돌아가면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는 전세를 살고는 있지만 전세가 어떤 소유권은 아니니까 그 올라가는 그 집값을 그냥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무주택을 유지해야지만 이거를 살 수 있다. 내가 집을 사는 순간 이 입주권은 날아갑니다. 이도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부가 매일매일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후회도 많이 했을 겁니다. 초기에는 되게 좋았을 텐데 야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근데 나중에는 되게 후회하는 뭔가 막 심적인 고통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기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돈을 벌고 싶다면 정부가 뭘 이렇게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도 많은 분들을 보면 보통 정부가 어떤 혜택이라고 제공하는 것들은 대부분 좀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혜택이라는 것 자체가 잘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정부의 혜택은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으로 좀 어쨌든 힘든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적은데 대상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혜택을 누리려면 상대적으로 내가 계속 가난해야 돼. 상대적으로 계속 내가 상황이 안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말고도 혜택을 바라는 사람이 내 뒤로 너무 많이 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들은 대부분 의무와 규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뭐 무주택자 아니면 뭐 차도 너무 비싼 걸 사면 안 되고 뭐 집도 뭐 한 채 두 채 사면 뭐 안 되고 뭐 자산이 얼마 이상이 넘어가면 뭐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잖아 라는 게 이 정책의 취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많은 뭐 마음의 뭐 고통과 뭐 혼란이 있으셨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미 지나간 건 잊어야 돼요. 어쩌겠어요. 그동안 내가 8년 동안 뭐 싸게 잘 살았으니까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앞으로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사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뭐 이 생활 반경이 서초구도 아니고 막 교통 체증도 있고 막 불편하고 막 집값 올라가는데 사지도 못해서 짜증도 나고 막 계속 답답해 하셨을 텐데 여전히 살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앞으로 뭔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겠죠. 아주 단순히 생각하면 이거는 살 이유가 없는 건데 여기서 20년 뒤에 어차피 쫓겨나갈 건데 왜 여기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이분이 고민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게 있다. 뭘까?
가장 큰 게 이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장기 전세 임대 20년짜리 이 쉬프트 있죠? 이거는 영구 임대 주택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20년이 지나면 이 아파트는 분양이 됩니다. 그 뒤 다시 또 20년 동안 또 남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20년 뒤에 분양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12년에 여기에 입주를 하셨으니까 2032년이 되면 이 집은 일반인에게 분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장기 전세를 살아왔던 이 사람들한테 분양을 좀 특별 공급을 해서 좀 싸게 주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여기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20년 동안 전세를 살다가 20년 뒤에 그때 시세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세 대비 좀 상당히 싸게 나한테 분양을 먼저 선분양권을 줘가지고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거야. 분명히 20년 뒤에는 분양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분양 대상이 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거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냥 분양을 할 거라는 것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거기 살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싸게 살면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거 집도 못 사고 다른 거 뭐 이렇게 소유해가지고 돈을 버는 기회도 다 놓쳤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보고 그냥 나가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무주택자들도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너는 20년 동안 전세로 싸게 살아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그 집을 싸게 분양해달라고? 그게 말이 되냐? 나는 제값 주고라도 살 테니까 나한테 분양을 해줘야지 왜 거기서 혜택은 다 누리고 거기서 집값까지 싸게 살려고 하냐? 라고 얘기를 할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여전히 있는 일이에요. 뭐냐?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들이 10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10년 동안 살아온 분들 있죠? 전세나 월세 내면서 막 살아왔던 분들이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공공임대가 분양으로 돌아가는데 거의 시가로 분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막 너무 열받는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막 시위도 하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주택자로 살면서 월세 낼 거 전세 낼 거 다 올려주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나가라는 거냐 아니 나한테 싸게 집을 줘야지 왜 이걸 시세대로 분양하냐 라고 하면서 막 데모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계약서를 보면 시가로 분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 자체에는. 그런데 뭐 양측이 뭐 다 이유는 있죠. 왜냐면 아니 나보고 무주택으로 살게 니네가 강제해 놓고선 그래서 집도 못 샀는데 이제 와서 시세 다 오른 거 그거대로 사라고 그게 말이 되냐 라는 논리와 무주택자분들은 뭐예요? 야 너는 그동안 싸게 잘 살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거기서 더 싸게 사겠다고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내 집 내놔 하면서 분양해주세요 제가 살게 라는 분들이 대기줄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서로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쉬프트도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10년 공공임대주택처럼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결국에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쉬프트라는 것 자체가 2007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27년이나 돼야 분양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7년 뒤 얘기죠. 지금 아마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 크게 고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계약서에만 보면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20년 살고 나가는 게 계약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뭐겠습니까? 지금부터 12년을 더 전세로 싸게는 살다가 20년째 그냥 나가게 되는 게 최악의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악의 상황은 뭐냐? 12년 전세를 싸게는 살긴 살았는데 그 20년 차에 나한테 시가로 사라고 하는 거죠. 시가로 살래? 라고 하면은 이게 차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의 상황은 뭐냐? 12년은 전세로 살고 그 다음에 20년 차에 뭐 그때도 뭐 어떤 지금 공공임대 같은 상황처럼 생겨가지고 막 데모도 일어나고 뭐 했는데 결국에 서울시에서 뭐 수용을 해서 이런 분들처럼 이게 특별 공급으로 철거민이나 이주민 그 땅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특별 공급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분들한테는 조금 뭐 시세보다 10%에서 20% 정도 조금 싸게 분양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가 최선의 상황이겠죠. 그러나 지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정해진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나는 앞으로 12년 동안 무주택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20년 뒤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혜택을 노리려면 확정적으로 나는 앞으로 12년 동안은 무주택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 분양의 대상이 되더라도 나는 20년 동안은 무주택자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 지금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살고 있어서 좋아. 그냥 여기서 그냥 애 키우고 살면 돼. 근데 나는 20년 동안 무주택자를 해야 돼. 그래야 혜택을 보니까. 아니,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하니까.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이분에게 이제 남은 선택지는 이제 크게 세 가지죠. 뭐냐? 우선 먼저 주택을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다른 건 사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 외에 다른 걸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서 그냥 무주택으로 여기서 20년을 채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어떤 거에 재능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주식을 하든 뭐 비트코인을 하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뭐 체인점을 내든 뭐 프랜차이즈를 하든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뭐 금을 사시든 어떻게든 주택은 빼고 뭐 부동산을 빼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신 다음에 20년 뒤에 뭐 특별 분양을 받든 아니면 나와서 뭐 살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주택을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택 외에 뭐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건 아마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서울시에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특별공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뭐 자산이나 뭐 이런 거에 제한은 없어요. 소득이나. 그러니까 주택 외에 다른 거를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법인을 차려가지고 법인 명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서울시에 이제 확답을 들어야 됩니다. 핵심은 개인 명의로 무주택을 유지하는 게 조건일 거기 때문에 아마 법인을 차려서 구입하고 이런 거는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직 나는 내 집 마련도 못했는데 난 아직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분이 오피스텔을 한다거나 상가를 한다거나 막 주식을 하거나 막 법인을 차려가지고 막 투자를 하고 이런 게 가능하냐 가능한 마인드냐는 것도 한번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보통 제일 쉬운 게 내 집 마련하는 게 제일 마인드가 쉽지 상가나 오피스텔 막 법인 설립 뭐 이런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법인 설립을 하는 게 또 내 직장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아예 주택을 투자 안 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나 뭐 이런 데 쪽에서 뭐 투자를 하는 방법이 뭐 그나마 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찌 보면 가장 마음 편한 거예요. 뭐냐면 그냥 여기서 계속 삽니다.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면서 청약에 도전하는 거예요. 인생 세옹지마라고 다행인 건 이분은 지금 이미 8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가점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약통장도 있으시고 이분이 청약을 삼기신도시 청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를 잠깐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여기서 20년을 채우니까 20년 살면서 계속 청약을 하는 거예요. 무주택자니까. 그러다가 청약이 만약에 되면 기분 좋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20년을 만기 채워서 특별 분양을 준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때 만약에 준다고 해도 나한테 그럼 얼마나 싸게 줄 건데 얼마나 싸게 줄 건데 라는 거는 사실 뭐 큰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 점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이가 두 명에 뭐 무주택자 8년에 뭐 청약 통장 뭐 거의만 뭐 8년에서 10년 정도 이상 넣으셨겠죠. 그러면 뭐 점수가 뭐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상급지의 뭐 청약이 될 점수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점수에 맞춰 가지고 청약을 최대한 열심히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마음은 편하죠. 난 어차피 무주택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집은 또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잘해서 청약을 해서 되면 나름 뭐 또 그 차익을 또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되면 계속 사는 거고 그러면 이게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청약 점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나 막 계속 규제가 막 들어가면서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무주택자 청약자한테 되게 좀 가능한 혜택을 주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만들어 가지고 점수를 좀 높여 가지고 청약 쪽으로 하면 당첨만 된다 그러면 꽤나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0년 뒤에 불확실한 어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시세 차익을 노리느니 차라리 지금 확실하게 어떤 그 분양가 일반 시세 대비 좀 싸게 분양을 받아 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요즘에 청약 점수 높은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가장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어찌 보면 반대로 또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지금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무슨 소리야 왜 지금 집을 사 이거 20년 뒤에 특별 분양을 해줄 수도 있는 확률도 있는데 왜 그냥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집을 사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20년 뒤에 내가
어느 정도의 차익을 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어떤 집을 샀는데 이 집이 12년 동안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 싸게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 게 12년 동안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12년 동안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런데 두 번째 방법, 청약을 노리는 분은 어차피 무주택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청약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청약을 노리는 거나 장기 전세를 계속 사는 거나 어차피 무주택자라는 규제는 그 제한은 계속적으로 가는데 뭐 지금 그런 거 다 놔버리고 어차피 우리의 생활 반경이 성동구 뭐 이쪽이면 그냥 그쪽에 그냥 집을 하나 사고 돈이 있으시면 하나 사고 이게 여기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살면서 앞으로 12년 동안 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속 편하게 집을 사는 것도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냥 무주택으로 12년을 더 채워가지고 특별 분양을 노리시든지 아니면 청약을 계속 넣다가 청약이 되면 그냥 기분 좋게 나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번에 그냥 속 편하게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사서 어차피 지금 무주택자시니까 뭐 대출도 좀 나올 거고 그래서 집을 하나 사서 그냥 우리 가족이 속 편하게 편하게 살면서 뭐 12년 동안 오르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요 방법 중에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 장기 전세 이 쉬프트 대상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아니겠죠. 사실 지금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국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무주택을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집을 사고 싶은데 살 돈도 있고 사고 싶은 집도 있는데 어떤 이 혜택을 놓칠까봐 그걸 못 사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한테 혜택인가라는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한테는 당연히 혜택이겠지만 내가 여기서 이 혜택을 박차고 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데 이 조금의 혜택을 유지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싫어서 여기 있으려고 내 기준 자체를 낮추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칠게요.